이건 시온캠 아니에요. 이건 시온로그 아니고 이거는 로트킹 시온로그. 로트킹 브이로그. 내 시온로그는 차에 있어. 오늘 좀 많아 카메라가. 또 오늘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랑할 게 또 있죠. My new Crocs. 시온이가 우리 의상 피팅해야 되는데. 의상 피팅해야 되는데 나 옆에서 이거 하자고.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 근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달라진 것 같은데? 나 진짜 저런 거 별로. 왜? 난 신발을 왜? 저렇게 치렁치렁하게 잘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야, 벌레다. 벌. 뻥이지. 아 진짜 벌. 볼. 너 이제 내가 너무 많아. 미워하지 마라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해요. 원래 이거는 잘 생겼잖아요. 상관없어 제가 형들한테 나 난가리잖아요. 이제 아 맞아 생일이구나. 어? 어제가 아니라 오늘 그 새벽 12시 이제 어제 딱 바로 넘어가자마자 V앱 끝나고 멤버들이 그 케이크를 들고 와가지고 축하해줬었어. 저희가 한 시간 기다렸어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근데 전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해줬거든요. 명나 너무. 그래서 V앱 할 때 문도 잠그고 있었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들어오자고 그냥 문 열어놔야겠다고 잠근 거 풀었어요 또. 우리 예의상 서울 생일 V앱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들어와서 축하해 이런 거 하면 투몽과 즐거운 그 생일을 보내야지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참고 있었죠. 물질적인 거는 네, 저 근데 물질적인 거는 별로 안 바래요.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신용. 야 뭐야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거든요. 예. 여태껏 해온 그 녹음 중에 제일 높은 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1, 2, 3, 4, 4단계잖아요. 4단계 잘하는데 2단계가 2단계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한 놈들 진짜 계속 막 야 너 왜 높은 거 잘하는데 낮은 게 안 되냐. 근데 연습 때 하나 그걸 극복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녹음실에 부담감이 여기 있어. 부스 안에 그 부담감이 있어. 밖에는 부르겠는데 녹음실만 들어가면 약간 우리가 너프 능력치가 하락됩니다. 저기 능력치가 하락. 디버프가 걸려 있어서 녹음실 디버프라고. 안녕 인사해 시원루그야. 안녕 인사해 로트킹이야. 제가 원우스 라이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 원우스 라이브. 렌즈가 렌즈가 너무 좋은데 이미 졌어. 쌀이 좀 없어. 이미 졌다니까. 붉은색 깃발 졌어 이미. 붉은색 깃발 던지고 너무 와. 긴장하니까. 아 너는 점이 없어? 개구리. 아니 뱀파이어 분장 이렇게까지 다 해놨는데 개구리 갖다 오면 뭐가 되냐? 감도 많은데 서호형 가방에 달려있는 표피지. 검이 진짜 무거워요. 근데. 어떻게 무겁냐면 약간 이렇게 좀 꽂혀요 그냥. 뭔가 괜히 내가 좀 무서워할 것 같고 되게 너무 더 조심스러워 좋게. 사실 진짜 안아주고 싶은 거 알죠? 어린애들 애기 때 치아가 다 벌어져 있는 거. 그 벌어져 있는데 진짜 엄청 귀엽고요. 장사야 장사. 어떻게 애기가 이렇게 큰 몸을 든지? 세계에는 평화만 있어야 돼. 세계 평화. 그런 게 원어스가 있는 겁니다. 지구는 하나다. 제가 조선시대 때로 돌아가서 그 가사를 쓰고 투문에게 알리고 왔지.
제일 센 캐릭터 뭔지 알아요? 적을 적이 많다. 열었다. 하면 다 죽어 있는 거죠. 포인트. 새끼 손가락 포인트. 이러. 둘, 셋, 원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로야. 생일 축하합니다. 순종 씨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겁이 나 눈을 가린 채 너 없는 나는 너린 내 새까만 맘을 멈추게 해줘. 아직까지 내가 미워 배몬세. 사실 컴백홈은 저희가 이번에 로드킹덤 신곡 미션에서 공개를 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3집 가자 때 가자 대신에 타이틀이 될 뻔한 곡이 바로 컴백홈입니다. 근데 그때 컴백홈이 나왔으면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가 그렇게 아껴놓았던 곡을 이번에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곡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거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만 알고 있는 명곡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모든 분들 고생을 하셨잖아요. 뭔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죠. 오늘의 첫 씬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첫 씬이 끝났어. 아, 네네네네.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것만 5초. 전혀 힘들지 않아요. 5초.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과자 먹어야지. 초코파이 먹을래? 반 반만. 야. 취소 안 돼. 오늘 몰래 취소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더 달아. 이 하나를 먹기 위해. 전투씬을 마치고 지금 이제 저녁 식사하는 타임인데 확실히 이번 저희 컴백홈 VCR은 굉장히 좀 색다른 게 뭐냐면 배우님들이랑 이렇게 합을 맞춰본 것도 처음이고 또 약간 이런 특수분장을 한 것도 처음이고 또 최초인 게 또 많아요.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게 많은 만큼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컴백홈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화려한 조명 속에서 컴백홈을 멋지게 소화하고 있는 우리 원어스 그리고 우리 투문들 만수무강하세요. 좋습니다. 저 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달님들 이 딱 뷰를 보고서 생각나는 영화 혹시 지금 있어요? 지금 회장님 계신 이 뷰 보시고서 딱 캠핑장 힌트는 캠핑장 통한 달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프레임이나 할게요. 퍼시 잭슨과 번개도트 아는 사람 수 98 동년배들은 다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거의 진짜 영화 세트장 같지 않아요? 짱 예뻐요 진짜. 막상 숙면사로 돌아가면 되고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형이 젤리 완전 많이 사줄게. 뽑아낼 수도 있어. 맞아, 우리 또 뽑을 것 같아. 뱀파이어 정육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고기를 원하십니까? 이도 고기. 맛없어. 이도 고기는
지방층이 없고 맛없어. 그게 원래 근육이 맛있는 거 아니죠? 아니, 지방층이 있어요. 살려줘. 누구한테 한 말이야? 달림들? 달림들 어디 있어? 여기 앞에 메라 있어. 어디? 여기? 아니 여기? 아 아 살려줘. 일어나. 암플리트 살게요. 자, 컷. 계속해. 스모그 계속 해주셔. 25요. 75. 건이 건이 졸려. 하나도 안 졸려. 아니야 아니야 뻥이야. 아니 아니 뻥인 게 뻥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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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인 게 뻥인 게 뻥이야. 음악! 자 액션! 완전 역대급 제 스타일의 의상이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 골드, 레드가 합쳐져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냥 블랙에 이 골드만 박히는 게 얼마나 예쁘니. 그 정도만. 자, 자 발견. 열어. 날개표. 이제 쭉 맞고 지나가. 지나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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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돼. 오다가 없어지고. 모르. 다가와. 다가와. 조금이 돼. 반대로 꺼지면 돼. 우리 어떡해요. 수고했다. 고생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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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